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S&P와 나스닥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 추천 종목은 그 SK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그 전지형 동박과 그 실리콘 기반 응급제 사업의 성장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세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 시장 성장성이 큰 동박 시장에서 공격적인 증설 추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지역 배터리 업체들의 신증설 확대로 인한 향후 신규 기존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응급제 유리 기판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동박 수급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타이트할 전망인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그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지용 동박 공급도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전지용 동박 업체의 적극적인 증설 의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이슈가 동박 증설에 일부 지연시키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 수요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지용 동박의 타이트한 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폴란드의 동박 플랜트의 건설 발표권인데요. 약 그 9천억 원 투자를 하였고 2025년까지 유럽 지역 동박 총 생산 능력을 10만 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획된 그 전사 생산 능력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술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 그 유럽 배터리 업체향 수주의 추가 증가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달 발표한 실리콘 응급제 지분 투자권도 그 폴란드 동박 공장 인근에 건설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 포인트 그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을 제시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단기 악재나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손절가는 18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SKC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의 목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학정 사장님, 오늘 금통위 회의가 나오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국내 금통위 발표는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년에 두세 번의 인상 여부의 강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너무 연속적인 금리 인상만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그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그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12월 달에도 지속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히려 연말장은 한국 증시 강세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그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방향성 없는 단기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기존 그 전차군단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강세장으로 12월 달에는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커진 섹터의 비중을 확대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여행, 레저 관련 섹터를 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도주였던 게임 엔터 섹터도 단기 조정 기회를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반도체, 바이오주에 관심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